걔들하고선 대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형 나하고 10년 차인데 형 옷을 좀 비, 옷, 우리 만난 옷을 있으면 옷 한 벌 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군인이. 근데 이제 우리 부엌에서 그걸 갈아입고 자기 군복은 벗어가지고 총하고 애무하고 두루 싸가지고선 튀어나가더라고. 새벽인데 쿵쿵 소리가 나. 이 탱크가 올라오면서 콧소리가 나는 막 오더라고. 집안에 나 우리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 백화점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는 그걸 구경하려고 뭐 말 있는 걸 고를 쓰고 쏘댕기는 거야.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는 거야. 도망하는 그 직전에 놓여 있더란 얘기야. 그 이제 군인들이. 그런데 자꾸 이제 소리가 쿵쿵쿵 나는데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탱크가 미아리 끝에 저 우정부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지 탱크가. 그걸 이제 먼저서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탱크를 끼고서 인민군들이지 말이야. 인민군들이 앞질러 가지는 않고 탱크 뒤에 따라서 때몰려오면서 이제 총을 쏘면서 막. 그러니까 이 자가 아군들은 걔네 상대가 안 돼. 상대가 안 돼가지고선 도망하기 바쁜 거야. 보급도 없고. 오직 땅, 이 총 하나 하고 뭐 치카다비 싣고선 도망하기 바쁜 거야. 싸움을 것은 무슨 싸움을 해. 싸움을 할 분산이 돼버렸어. 이미. 도망갈 수는 없고. 그냥 집에서 숨어서 그걸 보는 거라고. 탱크가 부릉부릉 올라오는데 그 언덕 위에가 그때 미아크가 높았으니까 제무시한 데가 여기 또 서 있더라 이게 제무시한 데가 군인인데 올라가 저 도락구에 올라가서 뭘 끌어모아가지고 아 번뇌대 있잖아 번뇌대 이렇게 이렇게 된 데다가 뭘 묶고 뭐 이래더래. 근데 이 미아리 고개가 어떻게 되면 높았기 때문에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쯤 좀 올라와서 요 정도 되는데 복판으로 이 탱크가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. 이제 그게 꽉 차는 거지. 여기 길이 좁으니까 그때 마차길이니까 좁잖아. 그 차 오는데 제무시가 슬슬 내려가더라는 얘기야.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가서 빵 받은 거야. 그래서 미아리 고개에서 두 시간 동안을 탔다는 얘기야. 그런데 저놈들이 군인들이 이민군들이 올라오면서 탱크를 끼고선 저 앞으로 정진을 못하는 거야. 근데 타고 생각을 파괴하고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다 탄 다음에 탱크를 밀어내더래. 탱크가 탱크를 밀어내더래. 밀어내고서 그 탱크가 미아리 고개 전차길 넘어가서 이제 오더니